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OT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다 생물 처음 강의 들으시는 거죠? 예. 이쪽분 다 보이세요? 화면 다 보이세요? 예. 네. 오늘 첫날이라서 자료를 여러 개 이제 받으셨을 텐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띄워놓은 자료는, 배포하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자료인데, 잠깐 몇 페이지만 보려고 띄웠습니다. 이 자료는 그 변시 자과 네 과목, 물리, 화학, 생물, 제약에 대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체 한 13년치 정도 문제를 제가 풀어보고 여러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그 출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전략을 제시한 자료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3년간 제가 그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생물만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생물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최근 물리, 화학, 지학 정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배포하거나 공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업데이트해서 뭐 공지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입문자 설명에 이제 그분들은 정보가 적으시니까 자료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생물 관련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뭐 나중에 보시려면 제 입문자 설명에 동영상에 자료 같이 올라갈 테니까 보시면 되고 최근 물화지 정보가 빠져 있긴 한데 뭐 훑어보시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과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19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9년치, 4년치, 1년치인데 생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개의 시기를 저는 페이즈 1, 2, 3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과목도 좀 다르지만 페이즈 1의 시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하고 꽈락률이 쭉 나와 있는데 자과의 경우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 붉게 표시된 게 뭐 41%, 60%인데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거죠. 법학 과목을 잘해도 자과 때문에 꽈락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2003년을 제외한 4년간은 컷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합격점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과락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4년간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점이 높아진 거고요. 근데 이때하고 페이즈 1하고 페이즈 2의 시기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문제가 더 좋은가라고 말하면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페이즈 2가 문제가 훨씬 좋습니다. 문제가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페이즈 1은 생물의 경우는 이제 대학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학 일반 생물학은 캠벨이라는 저자의 책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캠벨의 책은 한 30년 이상 전부터 독점적인 1위였고 예. 2위 책은 뭔지 모릅니다. 2위 책을 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캠벨이라는 저자의 대학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은 일반 생물학이 80%가 나오고 그 이상이 20%가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물리나 화학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지 않아도 많이 틀리니까. 근데 생물은 일반 생물학에서도 한 70%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을 넘는 부분 뭐 생리학이나 굉장히 어려운 화학적인 부분이 한 10%, 20%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페이즈 1 시기에는 전공자가 아닌 한은 전공자도 사실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모두 다 틀리니까. 근데 페이즈 2의 시기에는 그렇게 좀 무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저 몇 개만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8개, 9개, 10개까지도 맞출 수 있었어요. 운도 좋으면. 그래서 이 시기, 페이즈 2의 시기가 페이즈 1의 시기보다 훨씬 변별력이 좋고 문제들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산인공 입장에서는 얘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즈 2의 마지막 22년에 컷이 80 이전까지 올라갔죠. 사상 최고였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변별력도 좀 무너지게 되고, 꽈락이 40점이잖아요. 40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꽈락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산인공에서는 점수를 낮추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실수인지 가혹하게 낮아졌죠, 이번에. 그래서 페이즈 3는 페이즈 2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컷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생물도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럼 이걸 페이즈 3를 페이즈 1하고 같다고 봐야 되냐?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제가 문제들을 봤을 때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페이즈 1에는 일반 생물학을 넘어서는 가혹한 문제들이 꽤 나왔다고 했죠.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어렵게 냈지만 현재 변식에 존재하는 생물 기본서에 나올 만한 것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만한 것들 중에서 전혀 기출이 된 적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잘안 봤을 부분을 일부러 골라서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지만 페이즈 1하고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황당한 문제를 냈고, 얘는 나올 만한 문제를 골라서 냈어요. 아주 치사하게 일부러 공부 안 했을 걸 찾아서. 그래서 저는 페이즈 3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년에, 24년에 어떻게 출제될 건가? 물론 예측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뭐 함부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생물을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보자면 페이즈 1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3로 그대로 갈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가 변별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입한 사람들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페이즈 1처럼 나올 가능성은 적고 2나 3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페이즈 1에 황당한 문제들은 대비를 못 합니다. 어차피 전공자도 대비하기 힘듭니다. 비전공자는 여러분들은 뭐 생물을 해도 1년 내내 해도 딱 1개월을 투입해야 되죠. 민법하고 산재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그 문제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을 대비하는 방법은 그냥 기본서에 충실한 방법밖에 없어요. 남들 다 틀리는 거 같이 틀리면 됩니다. 페이즈 2는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페이즈 3는 기존에 기출됐던 중요한 문제들 꼼꼼하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생물을 공부하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듣고 일회독을 하고,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을 한세번 정도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15년치나 20년치. 그 이유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생물은 범위가 워낙 넓어요. 이론도 많고. 그래서 이 기본서 전체를 열심히 다해서 다 잘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대충 할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 기준은 뭔가?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전공자의 생물 시험하고 피트의 생물 시험, 미트의 생물 시험,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생물 시험, 변시의 생물 시험은 다 출제 경향이 달라요. 강조되는 영역도 다르고. 예. 그래서 다른 시험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변시 자체의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시고 정확히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는 깊이 있게 나오고, 어떤 영역은 대충 나오고, 정성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가 기억에 날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한세번 보셔야 되고, 바람직하게는 한 다섯 번 정도 최종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기출문제를 세번 이상 보시고, 머릿속에 생물 영역에 대한 매핑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매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서 해독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기본서 해독은 한 3회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출에 관련된 이론을 빠삭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출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2차로 그걸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전략적이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페이즈 3에 대비하려면 기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기출 문제에 관련된 핵심 영역들을 빠삭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신 다음에 이제 2차로 기출 외에 중요한 영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근데 어떤 과목이든 뭐 이 과목만 중요하니까 여기만 드립다 팔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1차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과목 간의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무조건 떨어집니다. 한 과목에 무리하게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금 더 투자하는 방식. 그렇게 되면 사실